원래 그 스타벅스가요, 그전에는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스타벅스가 시애틀을 시작으로 원두하고 음료를 같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카페 형태가 나오게 된 거죠. 뭐 사치품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이후 뭐 다방이 생기고, 그리고 그 2000년대에 그 뭐냐 스타벅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대중화가 됐죠.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2000년대에 그 뭐냐 이대에 스타벅스 이, 그 이대역 앞에 스타벅스가 그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요 세계에서 그 스타벅스 그 체인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품종은요 원두의 6대 요소 신맛, 단맛, 쓴맛, 바디감, 아로마. 여기서 아로마는 입에 넣기 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 코로 맞는 향 이런 거. 그리고 플레이버. 플레이버는 풍미.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풍미. 아, 커피값이요? 예전에 비해선 많이 싸졌어요.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항림다방에서 잠깐 방송을 켠 적이 있거든요. 항림다방 거긴 더 비싸. 양도 적으면서. 근데 이런 그 컵 원두의 6대 요소는요. 생산지의 토질, 온도, 강수량, 습도, 해발 고도, 로스팅 등 그 커피를 재배하고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맛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되게 큰 구분으로는요. 로부스타, 아라비카, 리베리카 정도로 크게 나누는데 좀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예요. 그리고 그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에 대한 그 구분은 사실 그 커피를 해발고도 몇 미터 위에서 하느냐 몇 미터 아래에서 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해발고도 600m 이하인 낮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카네포라, 네, 로부스타라고 해요. 로부스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발고도가 낮으면요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커피가 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쵸 막 무슨 용어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서는요 병충해에 이 강한 품종을 만들어요. 그 해충이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재배를 해요. 그래서 원래 로부스타의 어원 자체가요 그 로부스터 이 앞에 로봇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 자체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생산량은 높은데 숙성되는 과정은 줄어들어서요 맛이 되게 단순한데 향은 약해. 그래서 아라비카보다 맛의 균일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로부스타를요 맛없는 싸구려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몇몇 로부스타 품종은요 아라비카보다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 랍스타하고 비슷해. 그 이 로부스타의 그 단일 품종은요 에스프레소나 베리에이션 커피 또는 드립 커피 이 단일로 쓰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냥 한번 예시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맥심의 그 아이스 커피 믹스 한번 이 성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시예요. 커피가요. 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물론 예전에 로부스타였었지만 맥심은요. 맥심은 그 커피 원두를 그 갈아서 만들 때요. 아라비카 아이스 커피 믹스에는
페루산이 40%, 브라질산이 35%, 콜롬비아산이 25%가 섞여 있어요. 인공상품은 아니에요. 인공상품은 아니지만 그 다른 원두하고 섞어서 그걸 넣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커피 향이 좀 약간 맞거든. 그 마다가스카르 로브스타는 뭐 특유의 강냉이 향이 있고요. 그리고 로브스타 원두가 약간 쓴맛이 강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요. 혹시 그 여러분들 백다방 가면 백다방에 연유라떼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우유하고 아이스 커피 믹스하고 그 연유를 좀 넣었거든요. 여기 연유 이거 연유를 넣는데요. 그 백다방에서 판매하는 그 연유 라떼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식이에요. 물론 그 원두 자체가 로부스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베트남식 그 연유 드립 커피는요. 진짜 베트남은 그 커피 향이 강해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로부스타 원두를 활용할 때 있어요. 연유가 약간 좀 달다 보니까 단쓴의 조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블렌딩용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보통 블렌딩을 하면 여러 가지 원두를 섞어요. 그 원두들의 맛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뭐 크레마를 풍성하게 해서 그래서 로브스타를 쓴다고 해요. 희석이라기보다는 그 커피의 그 맛의 그 비율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상납코님, 그러면 님이 한번 방송을 해보시든가요? 님이 한번 방송을 해보시든가? 네, 그렇구요. 그래서, 그, 보통 이 로브스타 원두를 한 10%를 넣어요. 10%를 넣는데, 저가용 에스프레소 블렌딩은 그거보다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나이요? 지금 내가 엊그저께 지금 법적으로 약간 그 나이의 10의 숫자가 바뀌었는데 기분을 건드리지 좀 그 뭐냐 말아주세요. 아니 닉네임 값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닉네임 값은 님이 못하는 거거든요? 응? 왜 자꾸 내 나를 그 비하를 하려고 해? 좀 말 조심하세요. 아, 그 상납이 혹시 성상납인가요? 성상납이면 강퇴시킬게요. 자, 그래서 사실 아라비카 커피는요 마시고 나면 입에 신맛이 남아요. 이 신맛이 남아서 그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로부스타를 마셔요. 이 로부스타를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생산국에 여행을 가면요 원두를 대량으로 막 사가지고 그 세관검사 막 이런 거 막 거쳐서 아 네 하다시망님 네 감사해요. 로부스타 커피의 최대 생산국은 뭐 베트남,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이 많아요. 베트남도 근데 아라비카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막상 아라비카를 만들어 보니까 병충해 문제 때문에 결국 재배를 중단하고 로부스타를 주력을 하고 있죠. 아, 이거요? 이거는 그 빨간 거는 원래 커피 나무에서 딱 갖다 낸 열매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그 열매의 껍질을 벗겨내서 나오는 그 커피 생두예요. 그래서 그 로브스타는 카페인 함량이 한 2%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카페인을 의식한다면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높은 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없죠. 베트남에는
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 뭐, 그만큼 아니잖아. 아, 킬리만자로는 근데 세계에서 한, 뭐, 다섯, 여섯 번째로 높은 산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는 해발 800m 이상의 그런 고산지에서 주로 생산을 해요. 뭐, 우리나라도 뭐, 만약에 뭐, 만들 수 있으면 저기, 영서 지역에서는 아마 잘하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하면 강원도의 고원 지대에서는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고랭지 농업 많이 하잖아요. 되게, 여름에도 막 채소 농사 막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잘하면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커피를 로스팅하는 그런 브랜드들만 있죠. 뭐, 강릉 가면 막 커피촌 좀 많잖아요. 뭐, 테라로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지리 쪽은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답사를 가게 돼요. 그 답사를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리를 독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아라비카 품종의 생산량이 전체 커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고급 아라비카 생산량이요, 중저가의 로부스타 생산량보다도 더 많아요. 지루를 완치하고 싶어요. 무슨 약이 좋나요? 아, 그거는 비뇨기과 전문의하고 상담하세요. 저도 비뇨기과에서 아직 뭐 정자 검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커피 믹스보다는 아라비카 원두를 더 많이 소모를 해요. 원두를 물에 녹여서 마시는 그걸 많이 쓰는데, 유독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커피 믹스 소모량이 선진국 치고는 많아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안경 벗으면 존잘이 뜨던데 제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채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커피 믹스를 사실 뭐 이런 거 많이 소모하는 나라들은 주로 바쁘게 살아가는 개발 도상국이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이렇게 커피 믹스 많이 소모하는 게요. 우리나라의 이 커피 믹스 브랜드들은요. 우리나라의 이 커피 믹스 브랜드들은 로부스타를 쓰는 게 아니고 아라비카를 써요.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에선 아라비카 써서. 그래서 아라비카는 맛이 부드럽고 균일하고요. 로부스타는 제일 큰 특징이 쓴맛이면 아라비카는 신맛이에요. 그래서 병충해보다는 그런 고산지대의 그런 특유의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커피 생두의 밀도를 높여서 그런 품질을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오는 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횡성이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평창 가면. 평창 태백. 이런 거 가면. 사학과 가면 역사를 배워요?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막 이런 안데스 산맥 옆에 있는 커피 산지에서는 커피 생두의 등급을 막그 분류를 해요. 그리고요, 세계 커피 생산량은 브라질이 제일 많거든요. 브라질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브라질은 평지에 위치한 대형 농장에서 그늘막 없이 기계로 수확을 한대요. 그래서 브라질은요, 솔직히 커피 향이 고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커피 양이 많아요. 브라질은 커피 양이 많아요. 아, 얻어가는 거 기분 좋아요? 그래서 브라질도 아라비카 품종을 재배를 하긴 하는데 평균 품질은 좀 떨어진대요.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고품질 아라비카 품종 생산의 대표적인 그런 고산지대 국가는 콜롬비아라고 있어요.
그 역시 맥심 커피믹스에도 그 콜롬비아 성분 들어가죠? 아, 맞아요. 그거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아라비카의 주로 산지로는요, 브라질이 제일 많고요. 브라질은 품질하고 상관없이 생산량만 1등이에요.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 하와이의 코나섬, 뭐 이런 데서도 아라비카를 만들기도 해요. 네, 방제 실화예요. 커피 합법 각성제의 역사. 맞아요. 손길이 어마무시한데 혹시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하는데 저 여자 좋아해요. 저 여자 지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여자 지인이 많다 보니까 지인들 중에, 친구들 중에 유부녀도 많아요.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는요, 최근에 중국의 원난성에서도 만들어요. 중국 원난성에서도 만들어요. 자,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리베리카라는 종류가 있고, 샤리에라는 종류가 있고, 아라부스타라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중국산이요, 중국산 커피가 은근히 평가가 좋아요. 자, 그래서 커피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은 남위 25도부터 북위 25도 사이를요, 이 커피존, 커피벨트라고 불려요. 고지대일수록요, 고급 품종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고요. 해발 600m 이하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그 로부스타 품종이 나오기도 하고요. 800m 이상의 품종에서 그 지역에서는 아라비카 품종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원난성하고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도 아라비카를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품종을 막론하고 브라질이 제일 많이 만들고요. 브라질이 제일 많이 만들고요. 브라질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이 만약에 올해 커피 농사를 망친다고 쳐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커피 값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정답은 미쳐요. 브라질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만드냐면요, 브라질의 그 커피 그 작황에 따라서 전 세계의 커피 원두 시세가요, 왔다 갔다 해요. 전 세계의 커피 시세가. 그 브라질이 한번요, 그 커피와 커피 농사가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정도였냐면요, 스타벅스가 원두를 구하지 못해서 하마터면 망할 뻔했대요. 그 브라질의 커피 농사가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스타벅스가 그못 갖고 원두를 못 사오니까 하마터면 망할 뻔했대.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대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요, 제 귀두도 관리하기 바쁜데 원두 시세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요. 아이고, 하긴 관리하기 바쁘죠. 우리 장가 잘 가려면.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제주도에서 커피를 재배를 하긴 해요. 아니, 쳐낼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가 드립으로 그냥 받아쳤으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 실내에서요, 커피 모종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요, 실내에서 그 커피 모종 그 키우는 사람들은요, 그 커피를 그 마시는 그 음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관상용이에요. 그 실내에서 키우면요, 그 커피가요, 막 하얀 솜같이 생긴 그 벌레가 생겨요.
솜깍지벌레라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피는 지금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사람들이 그 제일 많이 마시고요. 물론 술하고 차가 소비량이 굉장히 상당한데 술의 경우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무역에서 사실 규제가 있는 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적 사유 등으로 술을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슬람은 종교 전체적으로 술을 금하고 있죠. 아, 가톨릭은 술 좋아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만 봐도 미성년자들한테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죠. 근데 커피는 이런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들도 커피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소비 등에서 술을 압도해요. 아, 물론 차의 경우는요. 중화권에서 소비량이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종류, 그 차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계가 따로 나뉘기 때문에 수치에서 밀려요. 코카인을 만드는 과정은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흐름이 좀 안 맞아요. 자, 커피는요. 그래서 생산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며 풍미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요. 근데 같은 곳에서 나왔어도요. 농장이 다르면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가공할 때요. 손으로 직접 껍질을 깎는지 아니면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껍질을 깎는지 그것도 그 방식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고요. 최종적으로 로스팅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그 다양한 그 방법이 많아요. 박쥐떡으로 만든 게 제일 비싼 이유요? 구하기 힘들어서. 원래 구하기 힘들수록 더 비싸요. 어쨌든, 그래서 뭐 커피 생산을 되게 많은 곳에서 하고요. 그 커피 열매는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다 익으면 커피 열매가 다 그 수확을 할 정도에 그 익으면요, 이렇게 붉은 모양의 열매가 돼요. 머리 올리면 지금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벗겨져서 내릴게요. 그래서 대추처럼 생긴 열매에서요. 그 이 과일 껍질을 벗겨요. 과일 껍질을 그 벗기고 씨앗에 말리는 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커피예요. 그래서 누리끼리한 그런 초록색이 돌도록 그 씨앗에 말린 것을 생두라고 부르고요. 아추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생두라고 부르고 그 모든 커피 가공의 기본 재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아추님 감사해요. 저 바리스타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 커피 씨앗을 감싸고 있는 요 빨간 열매 있잖아요. 달달한 거주아님 스티커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달달한 거주아님 한 개 꽃길만 걷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 커피 열매 이 열매도요. 그 되게 새콤 달콤하대요. 그래서 이 커피 열매가 좋아서 그 커피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 커피 열매를 그 커피 생산지에서는요. 주스로도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우리가 그 커피에 그 쓰는 그 커피 씨앗 말고도요. 이 커피 그 열매 껍데기 열매 껍질 과육에도 그 카페인이 있어요. 여기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이 커피 열매가 그 입에 붙는다고 막 마구마구 마시면요. 여러분들 밤에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자료는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조사를 하죠. 그리고
보통 커피 열매 한 개에는요, 씨앗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여기에 커피 열매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커피 열매가 비정상인 게 아니고요. 이거를 피벳이라고 해가지고 좀또 다른 종류의 커피 열매로 봐요. 네, 저는 뭐 그때그때 다루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원래 일반적 원두하고 다른 독특한 풍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열매 안에 커피 씨앗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버릴 건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렇구요. 잠깐 당이 좀 떨어져서 또 이걸 마실게요. 아, 외국인 바리스타가 맥주를 마셔본 다음에 커피 취급을 안 해요. 커피 믹스니까. 네, 썰믹스 566 고마워요. 아, 그리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요. 막 담배를 막 이렇게 피운다? 네, 보름달이 오고님, 마스코님 고마워요. 그 담배를 막 이렇게 피우다가 이 커피를 마시면요. 그 담배 특유의 그 구수한 향취하고 커피의 맛이 서로 막그 입안에서 막 섞여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한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입담배를 피워야 돼요. 연기를 입에만 머금고 내뱉을 수 있는 그 필터가 달린 입담배가 그 좋다고 해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담배 안 피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이 커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일부러 담배 피지는 마세요. 이것도요, 그 뭐냐, 그 담배의 맛도 다 다르고 커피의 맛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개인 취향의 차이도 있는데 막 그런 아무거나 막 마셨다가 입만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커피 생산을 위해서 그 현지에 되게 값싼 노동력을 막 쓰는 경우. 분명 있어요. 분명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공정무역 커피 사업이고요. 공정무역 커피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런 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초에 이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열강 식민지에서요, 그런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그 대량 재배돼서 헐값에 팔린 상품의 대표적 예가 커피였어요. 아프리카 TV에서의 교육방송은 반드시 망한다고? 누가 그러죠? 왜 망해요? 그거는 시청자들이 막그 BJ들이 이거는 BJ들이 막 자기가 관심을 끌고 싶어서 막 어그로를 끌려고 막 자극적인 것만 골라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시청자들은 계속 그 자극적인 거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자극적인 거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수위의 그 자극적인 거라면 시청자들은 언젠가는 안 보게 되니까 또그 사람들이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윤리적으로 좀안 좋은 모습까지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 어그로를 끄는 소수의 BJ들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을 님들이 하니까 그 교육방송이 망한다고 하는 거지. 강점기 독립운동 조직명이요? 저도 단어 못 외워요. 네, 생일 지났어요. 지금 나이가 10의 자리수가, 그 법적으로 10의 자리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딱히 뭔가 지금 기분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네, 생일 축하는 고마워요. 하여간,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그 열강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그런 대량 재배되고 헐값에 팔린 상품들의 대표적인 예가 커피예요. 네, 다들 축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대부분은요, 현지에
어린이 또는 빈농들을 그 상대로 노동력을 그 활용을 해서 폭리를 취해서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그 교육을 받을 길에 뺏기거나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해요. 저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서 방송 중에 별로 노래는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제대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공정무역 커피 사업이에요. 방송은 거의 매일 해요. 물론 이 공정무역 사업, 커피 사업이 완벽하게 윤리적이지 않는데 그래도 다른 그런 노동력 착취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문제점도 보여요. 하지만 최소 커피를 재배하는 빈민국 농부들한테는요. 대기업들이 헐값에 사가는 것보다는 수십 배 도움이 돼요. 네, 저 서울이고요. 그리고 사실 막 비싼 돈 주고 공정무역 커피를 마셔야 할 이유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마시고 있는 그 커피의 가격이 사실 좀 지나치게 낮아요. 그래서 노동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자들한테 이윤을 그만큼 많이 줘야 되거든. 아, 노브랜드. 그래서 공정무역도 사실 완벽하게 좀 뭐 윤리적이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다국적 커피 기업이 헐값에 마구 사가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요, 1년 내내 막 소규모 농장의 농부들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그 커피를 재배를 하면요, 그거를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다 쓸어가요. 그 대신에 공정무역 커피는요, 네팔에서 원두를 사올 때 1kg당 상당한 금액을 그 지불을 해요. 그리고 뭐 공정무역은요, 커피 품목 안에서 산지별로 사실 좀 수요가 서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아니, 테이크아웃이랑 테이크인이랑 가격을 그 많이 차이나게 해야 된다는데, 그 커피 그 카페 문화는요, 여러분들 그 카페 문화는 굉장히 그 오래 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카페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세상 사는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좀 뭐 그러면서 막 혁명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죠. 자, 예전에는 스타벅스도요. 맞아, 가격 부담이죠. 그죠? 스타벅스가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요, 에티오피아 원두를 1kg당 1달러로 그 구매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공정무역단체 옥스팜의 고발로 현재는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가요, 그 과연 가격이 합당한 품질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많아요. 그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막 가격만 비싸고 맛이 없으면 답답해 뒤지거든요. 아이디아가 싸고 맛있다고? 맞아, 이디아는 조금 싼 편이에요. 대신에 이디아는요, 공간이 별로 넓지 않아요. 아, 저는 한국사만 좋아하진 않아요. 사업가를 간 건 맞는데 한국사만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상주님은 왜 그 뭐냐, 팬닉도 막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팬닉 달고 다른 방 가서 그렇게 다른 BJ 막 욕하고 다른 시청자 그 뭐냐 욕하면 그게 더 뭐냐 BJ 개망신 시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블랙 걸게요. 잘 가.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어리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아, 많이 보내요? 어쨌든
졸라게 어그로를 끌 것 같아서 전 블랙을 넣었어요. 블랙 넣고요. 참 이런 방송 보통 그 핫이슈 이런 그 테마 이슈 방송을 하면요 보통 한 두세 명 정도는 저한테 궁영을 당해요. 그래서 그 이제 커피 품평회가 있어요. 국제 커피 품평회가 있는데 이 품평회의 약자가 COE라고 해요. 그 COE라고 하는데 이 COE는 Cup of Excellence 아마 이거의 약자일 거야. 이거의 약자여가지고 그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 공신력을 가진 커피 품평회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COE 품평회에 나가는 그 커피 그 감정사가 매년 4명 내지 5명 정도가 나가요. 심사위원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품평회는 그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에서 그런 많이 인정받는 그런 수준급 커피를 만들어낸 나라들인데,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볼리비아, 멕시코, 루안다, 부룬디 등에서 열려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스타벅스 커피보다 도서관 자판기 커피가 더 맛있어요? 제가 이따가 자판기 커피에 충격적인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엄청 충격적인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요, 이 커피 품평회 대회에서요, 100점 만점 중에 85점을 넘으면요, COE 커피라는 그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 COE 커피 칭호를 받으면요,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커피가 돼서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은 커피일수록 경매 낙찰가가 훨씬 높고, 보통 일반 상업용 커피보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비싸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요, 이게 농부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소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COE 칭호를 받으면요, 그 해당 커피를 그 재배한 농부는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막 으아 하면서 막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운대요. 진짜 막 감격 받아가지고 그만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거든. 그 경매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비싸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 커피들을 볶아서 파는 카페들은 대부분 일반 커피보다는 훨씬 맛있다는 평을 받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커피들이 전부 다그 종류별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 원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저 원두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COE 대회에서 막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서 경매된 커피라고 해도요. 그냥 아무리 그 우수한 커피라고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땡이거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나는 그 집을 안 가거든. 그래서 괜히 그 평가 좋은 것만 보고 갔다가 막상 마셔보고 에이 내 입맛에 안 맞아 퇴 해가지고 그냥 괜히 비싼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고요. 자, 커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커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요. 현재 술, 담배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도시 사람들의 필수 요소가 됐어요. 그게 사람들이 괜히 몇백씩 쓰면서 와인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매니아도 있어요. 사회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현대인들의 가장
가벼운 각성제로 현재 커피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 고유의 향과 풍미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직업 계통과 관련된 그런 상표 브랜드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설사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요, 이 커피를 만약에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본인 취향에 맞게 설탕을 넣기도 하고, 시럽을 넣기도 하고, 간혹 우유를 넣기도 하는 등, 막 크림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마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커피는 인기가 많아요. 그 나라 사람 입맛에 맞추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거는 솔직히 사람의 진짜 입맛 차이고요. 아마 그 스타벅스 같은 그런 곳에서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코코넛 커피 맛있어 하죠. 그리고 이거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에도요, 코코넛 향이 들어가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술, 담배 등 다른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판매부터가 규제가 되지만 커피는 규제 그런 게 없어요. 미성년자라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요. 뭐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하고 경고 문구가 의무화된 담배라든지 그 담배나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을 물게 되는 술에 비하면 법적 제약이 거의 없죠. 아, 해피투게더에서 바리스타 세계 1등인 까나를 탔다고? 그거는 예능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1박 2일 보면요, 그거 있잖아요. 극한 음료 마시기 해가지고, 감식초를 감식프레소라고 부르고, 까나리 까노. 막 그렇게 막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는 물론 까나리를 마셔본 적은 없어요. 감식초를 먹어본 적은 있는데, 까나리, 아, 사람이 마실 게 아니라, 아, 근데 여러분, 까나리 액젓, 여러분도 그 김치 담글 때그 액젓 들어가잖아요? 김치 담글 때 액젓 들어가요? 근데 그 까나리를 사람이 마실 게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얼마 전에 그 김봉주님이 그 랜덤 가라 마시기 대회 뭐 그거 하시더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그 정지가 그 풀리고 나서 그 풀린 날 당일에 대회한다고 막그 공지를 올려가지고 저는 그날 부산을 못 갔어요. 아, 중독성 있다고요? 네, 감사해요. 하여간 근데 대한민국은요, 원래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중국이요, 좀그차 문화가 좀 많이 있잖아요. 차를 많이 마시잖아.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일본하고 중국과는 다르게 차보다는 커피를 많이 마셔요. 일단은 한반도는요, 냉대기후하고 온대기후가 살짝 걸쳐요. 그래서 아열대에서 잘 자라는 차를 대량으로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요, 한반도 평균 기온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 좀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의 생산량은 더욱 떨어졌고요. 생산되는 양이 적으니까 가격은 비싸지고, 가격이 비싸니 사치품이 비슷하게 되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비들이 저렇게 비싼 거를 굳이 마실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선비들은 유교식 근검주의에 그 세뇌가 돼가지고 차를 또안 마셔요. 이제 불교하고 좀 친숙하기 때문에 차 문화가 고려시대는 발달하는데, 조선은 숭유 억불 정책을 시행을 하던 국가였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불교와 관련된 걸 전부 내쳐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차밭은 주로 절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제사 때막 비싼 차를 대신해서 원래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차를 끓여서 올렸대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 상대적으로 수리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제사상에 차 대신 수리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상에는 술이 올라가죠. 요즘은 막그 조상님들이 막 좋아했던 술로 올라가죠. 막 소주를 좋아했으면 소주로 올라가고, 뭐 청아를 좋아했으면 청아가 올라가고. 그리고 해방 이후의 경제 성장기에는요, 미국 문화의 영향이 좀 커가지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 유독 커피가 차보다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커피가 인기가 많냐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커피는 숭늉의 위치까지 대신하고 있어요. 숭늉이 그 밥을 하고 나서요. 그 솥단지에 그 솥단지에 그 남아있는 그 밥, 그 붙어있는 그 밥들을 뜨거운 물로 다시 불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좀 한방 끓인 게 숭늉이죠. 그래서 식사 후에 보통 숭늉을 막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신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막 그래. 그 정도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숭늉의 자리까지 대신하게 됐어요. 네. 나이키님,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특이하게 그런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마시는 원두커피하고 이런 맥심 같은 인스턴트 커피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 비슷하죠. 식사가 끝나고 마신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쌀밥집 가면요, 그 우리나라 그 혹시 그 경기도 이천시 가면요, 이천시에 가면 그 대부분의 음식점 그좀 다수의 음식점들이 이천시가 지정한 쌀밥집 해가지고 그런 집들 가면 이제 그 쌀밥 정식을 막 진짜 반찬 막 이따마당에 나오는 걸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그 식사의 한 과정이 그 숭늉을 그 식사가 끝날 때 마시죠. 그 공복에도 숭늉 마시기는 해요. 가끔. 하여간 그때 막그막 솥단지에서 그 쌀밥을 좀 덜어요. 쌀밥을 덜어가지고 그 그릇에다 시켜서 먹고 그 솥단지에 그 붙어있는 그 개인 솥단지죠? 그 밥에는 막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막 가져와서 그거를 부으세요. 해서 붓는다? 그거를 붓고 다시 쌀밥 뚜껑을 덮어가지고 불려요. 그거를 이제 숭늉으로 마시는 거야. 그거를 이제 식사 끝나고 요즘 음식점에서요. 음식점에서 커피 자판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숭늉을 안 주니까 식사 끝나고 나가면서 그거 드세요. 그거를 주는 거야. 커피 자판기가 그래서 식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인스턴트 커피하고 원두커피하고 그런 이미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맥심하면 서민커피. 맥심하면 서민커피, 스타벅스 하면 사치. 약간 그런 인식이 어른들을 상대로 아직 좀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치스러운 된장녀들이 가는 곳이야. 그런 인식이 좀 많았는데, 2012년 원두커피 중
사실 아메리카노가 제일 싸거든요? 아메리카노는 진짜 물하고 에스프레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넣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즐긴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적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2012년에 그 통합진보당 커피 사건이 있었죠. 미친 광호님, 혹시 저거, 지코님 본명이 박광호 씨 아닌가? 지코님 본명이 박광호 씨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통합진보당 그 커피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사건. 그게 있었고 2017년 기준으로 아직도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그 원두커피는 사치와 허영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요즘 우리는 안 그렇죠. 저도 그 스타벅스 그 골드 회원이에요. 골드 회원이어가지고 그저 1년에 한번저 생일 때마다 그 커피 음료를 한 잔에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이 나와요. 저 그거 아직 안 썼고요. 이번 달에는 쓰면 되고요. 그거 이번 달에는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저 골드 회원이어가지고 그별 12개 모으면 한 잔을 공짜로 마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뭐냐 신제품 막별막한 번에 막 3개씩 주는 그 신제품을 마시면, 그러면 하나 마실 때 별을 막 3개 4개 그거씩 마실 수 있거든요. 그게 쌓여서 12개가 되면 한 잔에 또 공짜로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요, 그 일정 기간 내에 좀 전략을 잘 써서 별만 잘 채우면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이벤트 막 프로모션 해가지고 뭐 쿠폰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써먹는 컨텐츠 중 하나가 스타벅스에서 뭔가 신제품 나오면 그거 리뷰를 해요. 그거 리뷰한답시고 찍어서 올려. 그러면서 별도 좀 쌓고, 그런 것도 하죠. 나름 골드회원 부심. 아니, 그러니까 전략만 잘 쓰면 싸게 마실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요, 기프트 카드 쓰시면요, 저 텀블러 막 비싼 거안 써요. 그 스타벅스 멤버십 카드 쓰시면요, 그 인기 커피 메뉴들이 있어요. 인기 커피 메뉴들을요 할인을 해줘요. 그 기프트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바닐라 라떼를요 카페라떼 가격에 마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텀블러 중복 할인이 돼요. 바닐라 라떼를 카페라떼 가격에 마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되게 엄청, 저는 평소에 그럼 싸게 사는 거죠. 평소에 그런 싸게 싸게 막 모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식 테이너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스타벅스 그 닉네임 지식테이너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시는 그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고요. 근데 그리고 커피가요, 진짜 커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요, 그 커피 원료들을요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요, 로스팅, 분쇄, 추출 이것까지 혼자서 할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원두커피를요 인스턴트 커피에 근접하는 가격대까지 떨어뜨려서 싸게 사서 마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요, 저는 로스팅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 커피 원두를 그갈수 있는 기계가 집에 있어요. 그 손으로 이렇게 레버, 그 맷돌 갈듯이 그 돌리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거 저 집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깔때기 종이에 걸려가지고 그 컵에다 그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장비까지 저는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그 원두 콩만 있으면, 네, 타이거스마님 어서 오세요. 그 저는 집에 그 원두 그 콩만 있으면, 아, 두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타이거스만님, 별풍선 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원두만 있으면 저는 그거 갈아서 마셔요. 전 제가 그걸 스스로 갈아서 마실 수 있어요. 그 커피 양만 조절하면 그 농도도 그 조절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봤어요. 그 경기 저 봤어요. 아까 밥 먹을 때. 아까 그밥 먹을 때 봤어요. 타율 1위 대 홈런 1위 팀의 대결이었다면.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싸게 마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렇게 그 생산용으로, 그러니까 그 식용으로,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음용으로 재배하진 않아요. 네, 보성노차님 어서 오세요. 기사는 제가 이따가 제가 좀 시간이 되면요. 그 제가 오늘 이따가 내일 아침에, 내일 또 아침부터 제가 외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요, 커피가 제일 많이 소비되는 지역은 그 아프리카 쪽이 아니고요, 서유럽, 북유럽 쪽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럽 쪽이 지금 식수가 좀 많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그 서유럽이나 북유럽은요, 비도 자주 내리고요, 습하기도 하고, 겨울도 길고 추워요. 아, 기사 찾아보고 싶으면 그 각종 포털 사이트에 그 스포츠 기사 검색에서 제 이름 김승훈을 쓰시면 돼요. 저 태블릿에 대본 PDF 파일 옮겨놓고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 겨울이 또 길고 추워요, 북유럽은. 그래서 냉대기후, 한대기후에 속한 지역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유럽하고 북유럽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좀 약간 인식이 좀안 좋아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는요, 특유의 네, 저 자료들 찾아보고 그 취합하고 요약하고 한 거예요. 좀그 커피가 좀 약간 씁쓸한 맛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은 잘 먹지 않는 어른들의 음료다라는 인식이 제가 어릴 때는 있었어요. 아, 저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가. 커피 깡소주 먹으면 숙취 쩔다고요? 소메리카노? 그거 맛있는데? 소메리카노 맛있는데. 그래서 그 커피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거를 잘못 마시면 카페인의 영향으로 애들이 그막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막 폐임이 될 거다. 약간 그런 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일부러 못 마시게 한 것도 있어요. 아, 루아 커피. 루아 커피는요, 그 커피 열매가 고양이 똥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똥이 묻은 열매예요, 루아 커피는. 그렇고요. 저 루아 커피는 근데 몇번 마셔본 적 있어요. 그 일부 순진한 어린애들 중에는요, 커피는 블랙이지 해가지고 이 블랙을 마실 줄 알아야
어른스럽다는 인식이 있긴 한데,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유독 블랙커피 그 소비가 좀 많아서 그런 거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 루아커피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비싼 편이에요.